SBS 2024년도 5월 28일자 기사네요. 트럼프 재선하면 시위하는 외국인 학생 미국 밖으로 추방이라는 기사입니다. 아주 트럼프가 이제 독재 정치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후원자들에게 재선에 성공하면은 대학 캠퍼스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를 강제 해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워싱턴 포스트지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 뉴욕에서 열린 비공개 모금 행사에서 나는 어떤 학생이든 시위하면 미국 밖으로 추방하겠다. 알다시피 외국인 학생이 많은데 시위대에는 외국인 학생이 많은데 그들이 이 말을 들으면 얌전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한 후원자가 대학에서 시위한 학생과 교수 다수가 언젠가 미국에서 힘 있는 자리를 맡을 수 있다는 불만을 토로하자 시위대를 급진적인 혁명으로 규정하고 이를 막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뉴욕 경찰이 컬럼비아대 시위를 해산한 것을 칭찬했으며 다른 도시들도 이처럼 행동해야 한다며 시위를 당장 중단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 대해서는 테러와 전쟁을 계속할 이스라엘의 권리를 지지한다고 전했습니다. 참 걱정이네요.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 이날 행사에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네타냐후 총리가 조 바이든 대통령 2020년 대선 승리를 인정한 걸 원망하며 수년간 대화하지 않았다고 WP는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유대계 미국인들이 자신에게 표를 충분히 주지 않는다는 불만을 거듭 표현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 어떻게 민주당 특히 바이든에게 투표할 수 있느냐. 바이든은 잊어라. 그들은 늘 여러분이 실망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그동안 공개 석상에서 이스라엘 가자지구 전쟁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러 공개 발언과 인터뷰 등에서 자신이 대통령이었다면 하마스의 지난 10월 7일 이스라엘 테러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트럼프가 아시아계 학생들이 미국 명문대에서 우수한 실력을 차지하자 트럼프 정부 때 아시아 학생을 차별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시위하는 외국 유학생들을 추방시키고 난민을 철수시키겠다고 했으며 트럼프가 재선되면 주한미군 철수와 북한과 협상하겠다는 얼음장을 놓는데 이 부분을 나쁘게 볼 필요는 한국은 없다고 하지요. 주한미군이 철수되고 북한이 핵개발을 멈추고 중지하고 한반도 침략을 하지 않고 그 사이 한국은 핵개발 준비를 한다면 미국에게도 한국의 핵보유는 매우 필요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핵이 미국에도 유익이 될 수 있다 이거죠. 한국은 자기 스스로 자주 국방을 하고 또 미국에게도 좋은 이웃으로서 그 핵이 미국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SBS 2024년도 5월 28일자 기사 트럼프는 재선하면 시위하는 외국인 학생들 미국 밖으로 추방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